자, 점유권의 관념에서 점유 무슨 자? 보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효과를 보세요. 효과에 보시면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권 배제합니다. 그래서 무슨 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지요. 그래서 일단 거기 기억하고 니은을 읽으시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주, 지시 내리는 자만이 뭐다? 점유자가 되고요. 따라서 보조자는 점유권을 기초로 하는 무슨 권? 점유보호 청구권. 이게 204, 205, 206조. 인정할 수가 없지요. 뭐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측에 동그라미 2번에 점유보조자의 무슨 구제권? 자력구제권은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 스스로자자, 심력자,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받는 게 자력구제예요. 원래 사람과 사람의 분쟁이 생기면 자력구제하면 안 돼요. 국가구제가 원칙이야. 법원의 모재계에서 소재계에서 법원 판결을 가지고 법원 판결에서 집행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지. 개인이 힘으로 가서 구제받아서는 안 되죠. 근데 점유권은 특수한 물건이죠. 여러분의 점유권,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걸이라든지 또는 가방을 누가 이렇게 뭐 하려면 훔쳐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훔쳐가게 뭐 힘으로 막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갑의 예를 들어서 갑에 만약에 동산을 갖다가 을이 뭐 하면 을이 뭐야 지금 침탈 지금 중이잖아 침탈 중이잖아 그럼 침탈 중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갑은 무슨 권이 있으므로 점유권 있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해야 돼요? 자력 구제될 거 아니야. 스스로 뭐 하든지 스스로 뭐 하든지 방어 방위 뭐 한다고요? 지킨다든지 아니면 얘가 갖고 지금 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가서 뭐 해야 돼? 뛰어가서 힘으로 잡아가지고 탈환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을 거 아니야. 무슨 구제? 자기 점유권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럼 지금 현재가 막 옥신각신하는 중이지? 옥신각신할 때는 자력구제가 인정이 되는데 얘가 침탈해가지고 얘가 뭐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침탈 중이잖아. 네? 근데 침탈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을이 가가지고 침탈해가지고 침탈이 뭐가 돼 있으면? 침탈해가지고 을이 뭐가 확립돼 있으면? 점유가 뭐가 돼 있으면? 확립돼 있으면? 갑이 가서 자력구제하면 안 돼. 자력구제는 언제 하는 거야? 지금 안 뺏기려고 뭐 하는 거 있잖아. 아 지금 이제 은행에서 지금 뭐 찾아가지고 지금 돈 찾아 가방에 이렇게 누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팍 낚아챈 경우 있잖아. 그때 순간적으로 뭐할수 있어? 그죠? 근데 낚아챘는데 지금 오토바이가 바로 앞에서 꼬꾸라졌어. 그럼 쫓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뺏어야 될거 아니야. 무슨 구제? 그러니까 지금 옥신각신하는 중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완전히 뺏겨가지고 을이 완전히 점유가 뭐가 돼 있으면 자력구제 하면 안 되고 갑이 할수 있는 것은 이거야. 방금 했던 거 점유권 기초로 하는 이거 무슨 권? 이걸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력구제는 언제 하는 거고 지금 옥신각신할 때 하는 얘기고 이미 이쪽에 점유가 뭐가 돼 있으면 확립됐으면 자력구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반환받아야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지 그러면? 현재 점유자지? 그러면 현재 점유자는 모두 있고 점유권이 있고 당연히 모두 있고 아니 뺏어가면 자력구제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있어? 점유권 물청 던지는 거야. 에?
근데 점유 보조자는 무슨 자는? 지시 받는 누구는? 보조자는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을은? 을은 무슨 권은 없어? 점유권은 없어. 알바생. 근데 가게 와서 누가 물건을 뭐 하면? 훔쳐가면 어떻게 돼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슨 구제를 해야 돼? 자력 구제를 인정해도 관계가 없겠다는 얘기지. 물건 뭐 하지 못하도록? 무슨 구제? 이게 궁금하면 가게 들어가서 물건 하나 짓고 알바사람 불러봐. 어이 해놓고 나가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쫓아온다고. 뭐 행사하러? 그러니까 보조자는 무슨 권은 없으나 자력부재권은 인정해줬습니다. 그죠? 또 은행에서 직원이 있는데 갑자기 권총 등 강도가 나타났어. 에? 그럼 은행 직원은 돈에 대한 점유자야, 점유보조자야? 보자죠. 그럼 은행 강도가 뭐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럼 아낌없이 주란 말이야. 내 거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 괜히 또 뭐야? 자력구제권 행사를 하다가 뭐 맞아서 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총기 소지가 안 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끔 총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은행이. 그러면 직원들이 무슨 생각해요? 저게 진짜 총일까? 가짜 총일까? 가짜 총이라 생각하면 막 우르르 덤벼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야? 순수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은 누구한테 원래 인정되는 건데, 점유권 있는 사람한테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력구제는 무슨, 뭐는 없어도 자력구제 인정한단 말이야. 됐죠? 해석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242페이지 가시면 효과가 있어. 간접점유자. 자,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간접점유는 누가 있다는 얘기야. 아니, 직접점유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지. 생각하란 말이야. 간접점유가 있으면 아, 직접점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계약을 통해서 걔한테 점유시켰다가 반환받는 거라고. 간접점유도 뭘 인정한다? 점유권 있어. 그러면 점유권 물증이 있겠다. 그죠? 아, 근데 자력구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구제권? 자,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둘 보는 앞에서 에? 직접 점유자 점유가 침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 보는 앞에서 내가 갑이 을한테 뭘 빌려줬어? 에? 노트북을 빌려줬단 말이야. 그럼 나는 간접 점유자고 을은 무슨 점유자? 근데 주인 앞에서 그 점유가 침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자력구제는 확대하면 안 되고요. 축소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간접점유자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에?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뭘 인정해도 좋지만 점유권은 인정해도 좋지만 무슨 구제권? 자력구제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고 대신 누가 행사하면 돼. 아, 빌려 쓰는 누가. 직접점유자는 뭐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자력구제권도 있으니까 그 사람 행사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결론할게요. 누구하고 누구는 반대? 아니 지금 비교하는 게 지금 이게 뭐하고 뭐 비교하는 거야 지금?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점유를 딱 보면 비교한 거 아니야? 그럼 방금 뭐라 그랬어? 얘는 뭐가 없다. 아니 점유권 없다. 보조하는 자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점유권 있겠지. 그러면 이 사람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해야 되겠지. 아니 가게 알바생이 누가 물건 훔쳐가는데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은 뭐야?
날아가는 거예요. 자, 간접재면은 당연히 무슨 구제는 없다. 자력구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간접재면을 볼 때 누구를 좀 기억해 주면 돼. 아니, 얘가 있으면 옆에 누가 무슨 점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직접 점유권이 있겠다. 에? 또 못 있겠다. 이 사람은 자력구제도 있겠지. 뭐 통해서 여기 계약 반환 계약 통해서 뭐야 점유시켰다가 뭐 받을 수 있으면 이게 무슨 점유? 간접점유. 요거 꼭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맺죠? 그래서 권 뭐예요? 차차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뭐야? 외우지 마시고요. 뇌로 쥐어짜지 마시고, 에? 눈으로 자꾸 확인하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자, 이제 요까지가 간접점유하고 뭐야? 점유자 가장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또 안에 자세한 것들은 또 다음 기회 또 설명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점유권이 있으면 자, 다시 아까 192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몇 페이지 있었죠? 238페이지 있어요. 몇 페이지죠? 맺죠? 그러니까 조문이 제가 지금 화면에서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응? 여러분들 공부가 계속 전직진이 아니야. 전진이 아니야. 공부라는 것은요,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좀 갔다가 또 앞으로 나갔다가 뭐야?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전진 후퇴, 전진 후퇴 이렇게 가는 게 공부지. 그냥 일직선으로 쫙 가는 게 공부가 아니야. 여러분들 주식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나? 어떻게 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굴곡 있잖아. 이렇게 사람이 그냥 찍 바로 내려가면 죽어. 어떻게 한다고요? 아, 병도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 차도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푹 가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진일퇴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직진이 아닙니다. 앞으로 갔다가 뭐야? 뒤로 갔다가 이게 중복되는 거래. 이렇게 그러면 지금 190 다시 왔잖아. 지금 아까는 뭐만 했어? 190조 1항에 뭐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근데 사실상 지배를 뭐 하면 상실하면 뭐가 없다?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볼게요. 뭐 하고 있다가? 자,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다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됐어요. 그럼 무슨 권이 없다? 없다. 뭐가 되면 상실되면 뭐가 없다? 점유권도 상실됐다는 얘기지. 몇 주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아, 이 그러나가 나면 이제 반전이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조 규정에 의해서 204조 규정에서 점유를 뭐한때 회수한 때 뭐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가로로 묶어 보세요. 상실했는데 몇조 규정에 의해서 점유를 뭐 하면 점유를 회수한 때가 있다는 얘기네.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하면 뭐 한다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조문 안에 답이 다 있어. 아니, 첫 번째 문장이 점유권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 점유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점유를 뭐 하면 그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때 거기다 묻고 싶는 게 이걸 묻고 싶어요. 점유권 에? 언제 부활하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점유권이 뭐라고요? 언제 부활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회수한 그때부터 부활한다. 회수한 언제부터? 그때부터 부활한다. 뭐라고요, 지금? 회수한 그때부터 뭐 한다? 부활해요.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점유가 없는 거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 있죠? 상실되면 점유권 날라갔죠? 그러다 204조 점유 뭐 하면? 회수.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이 언제 부활을 물어봤지? 근데 회수 언제부터? 그때부터 부활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여기가 공백이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상실 처음부터 부활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상실 뭐부터? 상실 뭐부터? 처음부터 부활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점유는 뭐가 되는 거야? 점유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점유자를 부활하면 어떻게 돼? 어느 해석이 맞아? 응? 그렇지. 언제부터? 상실 처음부터 부활한다고 해야지 점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된 거지. 그죠? 그럼 점유권은 언제 부활해요? 응? 상실. 예? 처음부터 부활하는 것일까? 아니면 회수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일까? 골라보세요. 했으니까 지금 상실 처음부터지 뭐가 아니다?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몇 조 보시고서 192조 보시고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말 있죠. 그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실해서 회수를 했지. 예? 그럼 중간이 공백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점유가 계속 뭐야? 연결된 것으로 보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 상실 처음부터 부활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나중에 또 써먹거든요, 이거를, 이 조문을. 나중에 이제 제한물권 가서 공부하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또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192조에 뭐 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유권이 언제 부활한다? 그러니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야? 상실 처음부터. 민법이 어렵죠? 꼭 하면 언제부터니, 꼭 그때부터인지 처음부터인지 자꾸 물어봐. 짜증나 죽겠어. 근데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극복 안 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고 몇 조를 찍어댔어. 그래서 몇 조를? 204조를 찍어댔단 말이야. 몇 조? 그러면 204조를 가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몇 조? 몇 조가? 그래서 204조가 있는 거. 자, 255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죠?
자, 25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자, 메뉴의 타이틀 제목은 3.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 자, 이것은 일명 점유권 화살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물권적 무슨 권? 청구권. 그러니까 물청도 두 가지야. 뭐? 본권 아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 대표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그게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 문장 보세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자, 본권 있죠? 아까 점유할 권리, 본권,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 본권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점유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권리 내용이 본래 있어야 할 상태로의 회복이 목적인데 반해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적 지배 상태를 그것이 있어야 할 상태에 합치하고 있나 묻지 않고서 그대로 뭐 하는 것?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권 물청과 소유권 물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이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점유물 무슨 청구권? 그러면 이거네요. 뭐 아닌 점유권?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으면 점유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응? 무슨 권 물청이 있다는 거야? 점유권 기초란 뭐가 있다는 거야? 물권적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는데 이걸 다른 별명이 뭐다 이게?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그러면 몇 조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204조가 있어요. 몇 조? 자, 204조 제목은 사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문은. 예? 점유의 뭐예요? 회수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도 봅시다. 205조는 뭐라고 됐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응? 점유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유라고 돼 있습니까? 점유에 뭐라고? 보유라고 돼 있고 또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206조. 206조 점유에 뭐요? 보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글자를 잘안 써줘요. 이런 글자 안 써주고 거기에 점유의 그 보유 있죠. 네? 그걸 뭐라고 적어놨어요? 다른 말로. 그러면 거기 1항에 보면 200 봅시다. 거꾸로 합시다. 206조 보세요. 몇 조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방해 예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1항에? 방해 예방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점유권으로 하는 거니까 점유물 뭐다?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거기 방해 예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5조는 방해 제거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 한다? 점유물 뭐예요? 방해 제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204조는 반환자 있죠? 예? 그래서 뭐라 한다? 점유물 뭐야? 반환.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이렇게 안 쓰고 뭐라 온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반환자 있으니까 전부 다 무슨 물은 다 똑같아. 점유물 앞에 전부 다뭐 써주고 점유물 써주고 이것도 뭐 써주고 이건 뭐 쓰고요? 반환해달라. 예? 이거는
방해 제거해 달라. 이건 뭐야? 방해 예방해 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 중에서 밑에 205조하고 206조는 일단 건너가시고 몇 조를 잘 보시라. 204조를 보란 얘기지. 왜? 아까 몇조 하다가 192조 점유가 상실되면 몇조 던져서 204조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하면 공백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야? 상실 처음부터 점유권 부활한다. 그 204조를 가봤더니 204조 1항에 뭐라고 적혀 있어? 점유자가 점유 뭐예요? 침탈당한 때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리고 3항에 보면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204조를 가니까 204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204조 1항의 키워드는 뭐냔 말이야? 에? 키워드가 1항의 침탈이란 말이야. 침탈. 뭐라고요? 침탈 당해서 몇년내 사망해서 2항은 제껴놓고 1년 내 행사할 거란 얘기지. 그럼 몇년 지나면? 1년 지나면 몇조못 던진다? 204조 점유물, 예? 점유물 뭐요? 이 반환 청구권을 던질 수 없다는 얘기야. 몇년 지나면? 그럼 이제 침탈 여부를 따져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갑이 목걸이를 사가지고 뭐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에? 길거리에서 분실을 했어. 뭐 했다고요? 이걸 우리 주웠어. 우리 뭐 했다고요? 주웠어. 그럼 이런 자를 이 실물 습득자로 하는 거야. 무슨 자? 그러면 을이 갑의 점유를 침탈했습니까?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뺏었냐고. 지가 잃어버린 거 아니야. 뺏겼다.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것을 뭐라 한다? 침탈. 그러면 이 실물 습득자는 뭐한 것이 아니므로 몇조못 던진다? 갑이 상실해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몇 조를 못 던진다?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뭐가 아니므로. 자, 두 번째. 자,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해서요. 목걸이를 건네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사기였어. 뭐였다고요? 사기 당해서 목걸이를 건네준 거야. 자, 사기는 질문할게요. 총칙에서 나왔던 얘기지. 네? 당사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 적법성, 타당성, 의사표시, 단독 회의 표시, 통정 회의 표시가 있었지. 그 말하는 게 착오하고 사기야. 그래서 내가 말 떴다 떴다 비행기 무사착. 그럼 사기는 취소지, 취소, 취소. 그죠? 자, 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사기는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합니다. 불일치는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알고 하는 게 허위 표시, 혼자 했다, 짜고 했다, 모르고 하는 게 착오지. 일치하는데 문제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사기. 그게 일치하는데 흠이 있다 해서 뭐다? 흠 있는 의사표시. 또는 뭐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뭐가 있다? 사기가 있어. 사기 당한 사람은 일치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동산을 건네줄 때 기쁜 마음으로 건네줘요. 인상 쓰면서 건네줘. 사기 당한 상태는 모르잖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건네주는 거지. 뺏기는 거다, 뺏기는 거 아니다. 뺏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사기를 알게 되면 인상 쓰겠지.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취소했어. 그럼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야? 질문할게요.
그러면 사기당해서 건네줬을 때 일단 갑은 건네줬으니까 점유가 상실됐지. 근데 이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그럼 몇 점 못 던져? 못 던진단 말이야. 자, 갑의 것을 을이 훔쳐갔어요. 이건 사기자입니다. 무슨 자? 도둑이야. 도둑은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가 상실되면 몇 년 이내 몇 조 던져서 204조를 던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04조 1항의 키워드는 뭐다? 키워드는 침탈이 키워드다. 아시겠습니까? 세 사람 있네. 누구? 습득자. 그 다음 누구야? 사기자. 그 다음 뭐야? 도둑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55페이지 보시면은 자, 밑에 204조 맨 밑에 기억에 점유의 침탈 있습니까? 네. 자, 거기서 A, B, C 중에서 B만 전체 박스 하세요. B, B. 따라서 거기 뭐가 나오죠? 사기에 의해서 점유를 임의로 뭐하거나 이전하거나 유실물을 뭐한 경우, 습득한 경우 등에는 점유의 침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중요한 뭘 기억하기? 침탈. 그래서 255페이지 맨 밑에다가 사람 세 사람을 쓰세요. 습득자, 화살표, 사기자, 화살표, 도둑. 놈자를 써도 좋고 년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에 관한 얘기야? 습득자. 뺏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습득자 밑에다가 204조 X. 사기자도 침탈 아니야. 몇 조 못 던진다? 204조 못 던진다. 다음, 도둑, 침탈이죠? 몇 조 던질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게 뭐에 관한 얘기야? 네? 점, 유물 뭐요? 반환 청구권 얘기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자, 294페이지를 가세요. 몇 페이지요? 294페이지를 가시면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응?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소유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이죠. 그럼 거기 213조가 나옵니까?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랑 비교되지 않아요? 이거랑 비교되잖아. 이게 뭐로 바뀌었어? 소, 유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조? 213조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우측에 214조 타이틀 제목이 뭐야? 그러면 이거 글자 바꾸면 되네. 이게 뭐야? 소, 유물. 똑같잖아, 지금. 또 이거 바꾸면 되겠네. 뭐라고? 소, 유물. 방해. 같잖아요. 요건 두 조문이 몇 개야? 200몇 조야? 같이 묶여 있네. 같이 묶여 있잖아. 그러면 213조를 잘 보세요. 자, 점유권은 다 잊으세요. 뭐만 기억하기 이제? 소유권만 기억하란 말이야.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할 권리? 자, 거기 점유할 권리를 딱 색깔 칠해놓으세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 점유할 권리가 바로 본권입니다. 무슨 권이 아니고? 아니, 점유권이 아니야. 이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본권,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바로 뭐다? 점유할 권리. 그러면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있는, 본권 있는 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자, 전세권은 본권 점유할 권리이다. 맞다, 틀리다? 맞죠? 그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 근데 소유자가 몇 조 던져? 자기가 본권 대표 소유권 있어가지고 소임을 반환 청구권을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전세권은 본권 있잖아. 아직 남아있잖아. 그럼 나는 무슨 뭐 할 권리? 213제 단서에 있는 점유할 권리, 본권, 점유, 정당하는 권리, 전세권이 있으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거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213조는 누구한테 던져야 되는 거야? 점유할 권리 없는 점유한 자한테 던진다는 얘기지. 몇 조? 13조. 그럼 잠시 이제 이걸 보자는 얘기야. 방금 전에 지금 이 세 사람을 얘기했잖아, 지금. 어? 사실은 지금 갑이 목걸이 모두 있고, 아니 목걸이 모두 있고,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무슨 권이 있었는데 점유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점유권을 뭐 했어요? 상실했는데, 이 상실 원인이 뭐라면? 분실이야. 뭐라면? 이 분실한 것은 누가 갖고 있어? 을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을은 무슨 자야? 습득자죠. 그럼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권이 있는데 이 사람 상실이 192조 뭐가 아니므로, 분실은 뭐가 아니니까, 침탈 아니니까 갑은 을한테 몇 점 못 던진다. 분실이니까 몇 점 못 던져. 204조는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쪽한테. 근데 을은, 습득자는 소유권은 별개의 것 아니야. 본권이야, 본권. 그러면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냐고. 이 사람은 뭐 할 권리가 없어?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 응? 이게 뭐라고? 본권.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본권이 이 사람은 없잖아.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몇 조 던질 수 있다. 213조를 던져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야. 몇 조는 못 던지지만, 몇 조?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야 되지. 204조 그냥 거기서 아주 죽었다 해놨다가 나중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따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습득자한테는 몇 조는 못 던져도, 몇 조? 던질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똑같아. 갑이 지금 무슨 권 있고, 목걸이 모두 있고, 소유권도 있고, 현재 뭐하고 있어요? 점유권 해가 있는데 팔았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점유가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상실됐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못 친 사람이야. 사기친 자란 말이야. 그럼 이 계약을 뭐 하겠어요? 취소하겠지.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기는 의사표시 돌아가서 일치다, 불일치다. 그러니까 일치당해서 주는 거란 말이야. 뺏긴 게 아니라고. 아셨습니까? 나중에 알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니까 상실은 뭐가 아니므로, 네? 상실은 이건 건네준 거니까 이게 뭐가 아니므로 침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니까, 침탈이 아니니까 몇 점 못 던진다? 204조는 못 던지지만 사기친 자가 지금 동산을 갖고 있잖아.
그럼 뭐할 권리가 없어? 213조에 점유할 권리 본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조? 213조 던져서 반환받으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몇 조는 못 던져도 이거 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 것이 위 것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아,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집에 내가 회사의 CEO야. 어느 집안에서 대판 부부싸움 해가지고 성질 팍팍 나가지고 밖에 나왔어. 집안싸움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돼?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냐고. 그날 직원들은 다 죽는 날이야. 영향을 미치면. 근데 영향을 안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회사는 별개 것 아니야. 영향 미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밑에 거 204조가 213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잖아. 설령 이거 못 던져도 이거 던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도둑놈한테는 어떡하냐? 도둑놈한테는 침탈이야 침탈 아니야? 어 그럼 몇 조 던지고 204조 던지고 몇 조도? 그러니까 몇 조고 몇 조는 별개의 것? 204조와 몇 조? 213조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 몇 조하고 몇 조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204조하고 몇 조를 별개로 보지 마시고 한꺼번에 기억하는 입체적 사고를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297페이지 몇 페이지? 눈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204조 보입니까? 왔다 간 적 있어요? 213조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박스 해놓으세요. 204조하고 몇 조? 213조만 박스 하세요. 그러면 자 거기 204조 위에는 뭐라고 적혀있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렇지.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왼쪽 거 읽어봐. 이제 정신 돌아왔어. 소유권 할 때는 뭐다? 본권 대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왼쪽은 본권 아닌 점유권의 물청이야. 그러면 204조는 행사할 때 많은 제한이 있죠. 침탈일 때라고 돼 있는데 본권 대표 소유권은 침탈과는 관계가 없어요. 됐죠? 또 사망을 보면 204조 사망은 침탈당해서 몇 년? 1년이라는 제한이 있지. 근데 소유권 물청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 안 하고 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지.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지. 근데 누가 와서 누가 그 부동산을 침탈하게 되면 미등기 매수인은 뭐는 못 건드리고 213조는 못 건드려요. 못 뺏기 없으니. 그러니까 204조 가지고만 공격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204조고 몇 조? 이 213조를 볼 때 사람 세 사람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네? 그래서 맨 밑에다가 사람 세 사람 빨리 쓰면 돼. 습득자
화살표 길게 사기자 화살표 도둑. 그리고 처음에 습득자 밑에다가 204조는 X 못 던지죠. 근데 그에다가 몇 조? 213조 던질 수 있죠. 다음, 사기 친자한테 침탈 아니니까 밑에다가 204조 못 던져. 그럼 몇조 던질 수 있다? 본권 있으면. 그 다음 도둑놈한테는 204조도 좋고 몇 조? 213조도 좋다. 됐습니까? 그래서 점유권 물청 중에서 한개 지금 이거야. 몇 조? 이것도 있는데 이거 중요치 않고 일단 이거. 이거 하면서 몇 조? 그래서 요거 연결고리는 어떻게 한다? 사람 세 사람. 누구? 습득자, 사기자, 그 다음 뭐야? 도둑. 그래서 일단 결정하세요. 됐습니까? 예, 그것이 점유권 기초란 뭐다? 물청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야.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 물청 또는 보충 설명할게요.